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중국 동북에 위치한 장춘시 한 체육관입니다. 여기에는 우태하우라고 부르는 친구들 무리와 하우즈펑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무리가 지금 한창 농구를 하고 있었답니다. 보통 농구 같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서로 몸도 자꾸 툭툭 부딪히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이 티격태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조금 더 과격하게 했었다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무리 싸움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뚝딱뚝딱하고 싸우더니 승패가 났었는데요. 바로 이 우태허 무리가 허즈펑 쪽 애들을 한바탕 실컷 패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애들끼리 주먹 싸움이잖아요. 이러한 사건은 매일마다 발생하는 일이니까 다들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태허 일당은 이 승전을 하였다고 우쭐우쭐 하면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체육관 앞에는 이 다섯 대의 자가용들이 웅 하고 몰려오더니 끼익 하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거였답니다. 이 차 안에서는 이 시카를 거머쥔 건달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내렸다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아줌마가 이 기세 등등하게 내리는 거죠. 은하야! 어? 내 소중한 아들을 때리는 놈이 은하야! 차에서 내린 건달들은 1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우태허 일당을 쭉 에워싸고는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 체육관에서는 하우즈펑도 나왔었고 그 우태허 일당을 손가락으로 짚어줬죠. 어허, 너네야 이러한 조그만 놈들이 에? 감히 내 아들을 때렸다 이거니? 여기 새로 부임한 공안국 국장도 나를 면제를 줘야 되거든. 근데 니네는 뭐하니? 야들아, 이놈들 다 때려 죽여라. 다 잡아 죽여도 내가 충분히 다 엎을 수 있거든. 누가 제일 확실하게 잡아 죽이면 이 돈들은 다 그놈한테 주겠다. 이 아줌마는 가방 안에서 이 100위엔짜리 현금 묶음들을 이 두 손으로 가득 꺼내 보이면서 큰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어? 뭐야? 뭔 애들 싸움이 이 정도야? 아니 뭐 여기서 영화라도 찍냐? 그러자 우태허 일당은 버럭 겁이 났답니다. 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까딱하면 오늘 정말 골로 갈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명이 건다들한테 포위당했잖아요. 우태허는 눈치를 슬슬 보다가 제일 허술한 방향 쪽으로 발기질을 하면서 냅다 그냥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서 이 도망치던 우태허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러할 때 영화 같았으면 그 앞에 다른 친구들이 우태허를 살려보겠다고 돌아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랍니다. 다른 4명의 친구는 그 우태허를 팔짝팔짝 위로 건너뛰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죽어라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던 건달들은 그냥 할 수 없이 우태허한테만 칼부림을 시작하는데요. 뒤에서 여사장님이 지금 쫙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 10명이 건달들 또 너나나나 서로 앞다퉈서 나서서 찍었겠죠. 그렇게 빗발처럼 날아오는 칼들을 이 피하느라고 우태허는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는데요. 이 우태허의 두 팔이 집중적으로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칼부림이 끝난 뒤에 이 우태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그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의 두 팔은 이미 거의 절단되다시피 한 걸 이 병원에서 다시 겨우 봉합해줬거든요. 그러자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그의 모친은 어떠했을까요? 당장에서 그냥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우태허는 갑자기 또 눈을 벌떡 뜨더랍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또 말짱해졌고 일이 경과를 이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었죠. 하지만 이때 병원 호실 밖에서는 북적북적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우즈펑이 모친이 건달 4명을 데리고 병원으로 온 거랍니다. 하우즈펑이 모친은 10,000위엔짜리 묶음 3개를 툭 던져주면서 어이 이게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뭐? 그러자 이 우태허의 누나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이 화가 나서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다고 하는데요. 왜? 부족하니? 뭐 아들 덕분에 아주 부자라도 되려고 그랬니? 그러면 이기면 되겠니? 허즈펑이 모치는 또 가방에서 10,000위엔짜리 다섯 묶음을 턱 던져주면서 뜨겁게 웃었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다 같은 부모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하고 이 아줌마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답니다. 왜? 어어, 우리 소중한 아들. 뭐 아무런 걱정도 말고 일하는 아줌마가 챙겨준 밥이나 잘 먹고 있어라. 그리고 컴퓨터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푹 자고 여기는 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 별로 뭐 큰일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어? 잘 자. 그렇게 허즈펑이 멋지는 이 전화를 끊고는 이어 이마사를 찌푸렸답니다. 어이, 팔만 위에는 바꿔도 아이 되겠니? 뭐 아주 땡 잡았다 이거니? 였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집에는 이 석탄 채굴장을 갖고 있는 재벌이다 알았니? 여기 새로 부임한 경찰서 서장도 우리 집 나그네랑 다 형동생하는 사이거든. 그러니 너네 같은 흙수저들이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 이게다. 뭐 그래도 니네 도무지 내키지 않는다.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알았니? 허즈펑이 모치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거꾸로 쳐들었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는 나머지 만위엔짜리 다섯 묶음이 두루루 하고 쏟아져 내렸다는데 이어 그들을 힐끔 흘겨본 그 아줌마는 이 네 명의 건다들을 데리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태호의 누나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돈을 받아 챙기고 꾹 참을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우태호의 모친도 이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와봤는데 말입니다. 근데 헐, 자신의 아들이 우태호는 이미 죽어있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우태호의 두 팔은 이미 그 대동맥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이 그걸 제때 발견을 못한 거였죠. 그렇게 우태호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 9일 아침 7시에 병원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우태호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듯 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이 장충시 경찰서에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 경찰들이란 놈들은 진짜로 허즈펑이 모친 말대로 그냥 대충대충 수사하는 척만 했었답니다. 그러니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힘없는 우태호의 집에서는 어떡할까요? 만약 이게 예전이었다면 뭐 아무런 짓소리도 못 내고 그냥 참아 야만 했을 텐데. 네, 하지만 지금 때는 이미 2021년이잖아.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시기였으니 이러한 억울함을 인터넷을 통하여 만천하에 알릴 수 있었답니다. 우태호의 누나는 여러 친구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그냥 인터넷에 쫙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누리꾼들은 그냥 화가 치밀었답니다. 이런 너도 나도 일떠서서 그 못된 허즈펑이 집사람들을 욕해대기 시작하였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큰 매체들 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힘없는 우태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이 너무나도 커지고 커졌으며 이제 경찰 측에서도 나서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 또 기가 막히는 반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사건이 커지자 인터넷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세간을 떠들썩하고 이 모든 사건을 발칵 뒤집은 거랍니다. 이 글은 그때 농구장에 있었던 허즈펑 쪽의 친구가 쓴 거랍니다. 이 친구는 문장에다 자신이 실제 사진까지 떡하니 올렸었고 만약 자신이 쓴 문장이 허구이면 법적인 책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떠했기에 이 사건을 180도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이러했답니다. 그날 농구장에서 우태호는 아주 대놓고 농구 규칙을 무시하면서 그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우태호 이놈은 워낙에 덩치가 같은 또래들이 두 배가 되었으니 그냥 확 밀기만 해도 퉁퉁 튕겨나갔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그러는 건 참았는데 하지만 더더욱 심하게 대놓고 반칙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허즈펑이 어이 친구야 우리 좋게 좋게 하자. 이건 뭐 씨앗도 아니고 그냥 노는 거잖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뭐? 우태호는 아무 말도 없이 농구공을 잡더니 그 허즈펑이 얼굴에 대고 확 부렸다는데요. 하지만 그 농구공은 슝 하고 곁으로 비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더욱 빡쳐난 우태호가 막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허즈펑이 귓바망이를 쫙 하고 날렸다는데요. 어이, 니네 어느 학교야? 어? 내 누군지 모르니? 아이 되겠다. 야들아, 이놈들을 우리가 누군지 톡톡히 한번 알려주자꾸나. 그렇게 우태호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허즈펑 일당과 몸싸움이 시작된 거랍니다. 네, 여기에서 또 반전인 거 가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우태호는 자신이 고등학교의 일진이었다는 사실이랍니다. 우태호는 학교에서 짱을 먹으며 그 같은 학교 애들을 마구잡이로 패던 아주 나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장춘식 흑사회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었고
이어 더더욱 무서울 게 없이 날뛰던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농구를 쳤던 이 체육관 또한 가격이 엄청 비싸서 그 웬만한 생활 조건이 학생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태호 이놈은 자신이 학교 학생들이 삥을 뜯어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날뛰던 우태호는 그만 허즈펑을 만나게 된 거였죠. 허즈펑은 시비더디를 캐느라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우태호는 그러한 게 필요 없었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먼저 패고 보는 거죠. 그렇게 허즈펑 일당을 그냥 먼지가 펄펄 나게 한바탕 때려 눕힌 거랍니다. 이어 허즈펑은 이 아픈 몸을 겨우 들면서 어이 니들 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넣겠는데 에? 니네 우리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담당이 있겠니? 라고 물었답니다. 뭐? 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우태호는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 처음에 봤을 때부터 왠지 마마보이 같았거든? 전화해라 그래. 너네 엄마가 나타나셔서 에? 어떻게 또 어디 한번 멋있게 할 수 있나? 제대로 한번 보자야. 네, 이 우태호 이놈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자신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깔깔 웃어대던 사람들한테 이 목숨까지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우태호가 지금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였답니다. 뭐야? 뭐가 이리 시끄럽니? 에? 네, 이 농구장에 동네 건달 3명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아, 네, 형님. 저 조직의 우태호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우태호는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는 또 담배를 한 대 척 건네는 거였답니다. 어? 우리 귀여운 후배 놈이었구만. 그래, 그래. 근데 여기서 뭐하니? 이 건달들은 지금 담배를 척 꼬아 물고는 그 허즈펑 일당을 척 보면서 물었답니다. 아, 네, 형님들. 오늘 심심해서 이 농구를 하다가 요 놈들을 손 좀 봐줬거든요. 근데 이놈 이것이 엄마를 부른다는데요? 아이고 형님 저 무서워서 죽겠습니다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네, 이 새놈은 우태호가 몸담고 있었던 흑사회 조직이 선배였다고 하는데요. 우태호의 얘기를 듣자 이 건달 세 명은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 야 내 엄마가 그리 세단 말이지. 아우야 니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야. 근데 너무 걱정 말라. 이 형님들이 있제야. 만약 얘네 엄마가 이쁜이면 내가 잡아가서 너 대신에 맞아줄게. 그래 되니? 에? 하하하. 그렇게 우태호와 그의 조직 패거리들은 아주 그냥 신나게 즐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허즈펑이 이 구석으로 조용하게 가더니 다시 한번 그의 모친한테 전화를 넣는 거였답니다. 이어 20분쯤 지나자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장면이 펼쳐진 거랍니다. 하지만 사실이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러했답니다. 허즈펑 엄마가 밖에 금방 도착하자 이 우태호 일당이 제일 먼저 당당하게 이 체육관에서 나갔답니다. 이어 그 뒤에는 또 허즈펑 일당이 나갔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우태호 조직의 건달 선배 3명이 참 멋있게 나갔는데 말입니다. 어? 근데 저 시꺼먼 것들은 뭐야? 글쎄 밖에는 이미 10명이 건달들이 이 시카드를 꽉 거머쥐고는 그 우태호 일당을 포위하는 거였답니다. 어이쿠야 잘못 건드렸다 야. 야 자네 어느 조직이야? 어? 야들아 아이 되겠다. 우리 조용하게 뒷문으로 빼자. 네 그렇게 우태호의 건달 조직 선배 3명은 야, 뒷문으로 가만히 덮였고 우태호만 딱 잡혀서 겁나게 당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매체에서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결국 허즈펑이 모친과 허즈펑도 경찰에 자수하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재판까지 다 끝나려면 아마도 몇 년은 더 필요할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재판 결과가 알려지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겁모르고 날뛰던 우태호가 더더욱 무서운 인자를 제대로 만나서 결국 목숨까지 잃은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게 되면 우태호가 불쌍한 피해자로만 보이지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르잖아요. 특히 생사를 결정하는 사법 부분에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진실만을 파헤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